예,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보통 우리나라가 하나의 이슈가 이 정도로 오래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데 지금 그런 바로 예외적 이슈가 바로 뭐냐면 북한 무인기 문제입니다. 이 북한 무인기 문제라는 것이 이 우리의 대응에 관한 문제도 되고 북한의 의도도 또 궁금해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연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좀 그쪽 북한 쪽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주 시원스러운 해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요새 날씨가 지금은 많이 따뜻한데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잖아요. 훨씬 춥죠. 그죠. 그리고 북한이 왜 우리보다 더 훨씬 추운가 하면 물론 뭐 우리 기온상에서는 한 마이너스 3 내지 4도 정도 더 춥지만 북한은 실내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바깥도 춥고 또 안도 추워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벌써 평시에 겨울 내내 옷을 많이 입고 나아다니고 특히 집에 들어가도 춥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우리 집은 그만하면 뭐 조건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 집안 평균 온도가 겨울 내내 8도부터 9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번 살아봐서 집에 들어가서 집안 온도가 8도라고 9도라고 하면 밤에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고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요 콧잔등이나 요 귀뿌리가 막 그렇죠. 빨개지며 자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좀 몇 년 전에 그 개성 방송 때문에 뭐 공영 방송하고 개성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자남산 여관이라고 자남산 여관. 네. 와, 겨울에 갔는데 진짜 난방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음식을 주는데 자남산 여관이 호텔이죠. 근데 그 아침에 한번 밥 공장에서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식어가지고 이게 좀 그때 그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자남산 호텔 같은 경우에 그만하면 북한에서는 제일 조건이 좋은 데죠. 그래요. 우리 국민들도 근데 유독 또 춥게 느껴질 것 같은 게 최근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 불안이 더 커지게 느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 그렇겠죠. 의원님께서 이제 총체적으로 바라보기에 어떻다 이렇게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면요. 그 국민들이 물론 뭐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야 뭐 이래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정도의 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지금의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정말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TV에서 자꾸 내가 쓰는 거 듣는데 우리가 지난 시기 남북관계를 보면요. 최악이다. 최고조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인명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서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뭐 희생당하든지 아니면 천안함 폭침이 나서 거기에 있던 군인들이 사망하든지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야 되는데 최근에 남북관계 보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지난 한 해 동안에 72발을 쏘아댔지만 대부분의 미사일은 자기 군에서 영내에서 쏜 그런 미사일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북한이 우리 한국을 파괴할 수 있는 핵 파괴력은 엄청 증가했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최근에 한미 대응 또 확장 억제 실행력 측면에서 군사연습도 하고 이렇게 돼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가 최고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지나치다. 2017년도 엄청나게 위기가 고조됐었거든요. 네. 연말까지. 그렇죠.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가 그때 아침에 라디오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7시 15분부터 방송인데 꼭 이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6시 50분 7시였고 네. 아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더 막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태의원님이 보실 때 물론 고위공직자로서 북한에서 고위공직자시다 이제 망명을 하신 건데 무인기의 침투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첫째로 정찰 의도입니다. 예, 우리는요 우선 한미 정찰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서 미국이 먼저 보고 그와 관련한 자료들 우리하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찰 위성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정찰은요. 휴민트처럼 인간이 내려와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한국의 그 어떤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정보를 빼가든지 이거지 공중에서 이제 촬영해서 필요한 자산을 빼내가는 건 거의 드물었는데 최근에 이 무인기 드론이 엄청 활용되면서 북한도 점차 위성도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동시에 이제 드론을 통한 정찰 활동을 아마 이제부터 대폭 늘어나갈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3국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비교적 관계가 괜찮은 제3국의 정찰 자산을 북한이 그걸 좀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못하나 보죠.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은 이제 공유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또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 한미동맹처럼 실시간 정보 공유 이거는 잘 되지 않고 정찰 위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이제 정찰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 거죠. 첫째가 정찰.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다른 목적이?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북한이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우리 정부가 좀 오래전부터 무인기 이런 그 대응을 해온다고 하면서 국지 방어망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무인기의 활용도가 재래식 전쟁에서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아마 무인기를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군사 전략을 재편성하겠느냐 이런 걸 고심하던 중에 무인기를 들여보냈을 경우 한국군이 즉시 이걸 포착하고 대응할지 못할지 이런 걸 한번 좀 간을 좀 보자라는 전 의도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의도를 여쭤보셨으니까 저는 우리 쪽의 대응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느끼는 요소가 바로 이 대응 부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이거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어떤 측면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뚫렸다는 표현을 쓰면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하는 게 하면 방공망이 촘촘히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할 군이 기강이 해이돼서 제대로 기계를 들여다보지 않던지 초소를 이탈했던지 아니면 정확히 보고 체계가 안 돼 있던지 이럴 때 뚫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촘촘히 막아놨는데 뚫렸다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래,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이렇게 뚫렸다는 표현을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거야? 라고. 그런데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자면요. 뚫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볼 수 있는 방공망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2014년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게 국지 레이더 방공망인데 이게 군단급까지 못 들어가니까 군대라는 건 이렇게 됐습니다. 군단, 사단, 뭐 연대, 중대 이렇게 됐는데 군단급에만 지금 이 국지 방공망에 들어가서 그 밑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군이 우선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냐면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거는 2m짜리잖아요. 그러면 2m짜리 정도의 무인기가 2km라는 저공으로 들어올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는 이게 새댄지 무인기인지 이걸 정확히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방공망이 뚫렸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한데 항상 뭐라 이건 뚫는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능력으로서는 그런데 막 이걸 방공으로 막지도 않았는데 왜 뚫렸다고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예. 그 대응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 동의하지 않는가 하면 정전협정이라는 건 19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지면
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현 정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정전협정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정전협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독하는 기능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인데 그렇죠. 북한은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체코와 그다음에 스위스, 네. 체코와 폴란드를 내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중립감독위원회가 없어요.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자면 정전협정에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계속 소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 대표가 참가하고 북한 쪽에서는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가 참가했는데 지금 정전협정 감독위행할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이건 날아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 협정적으로는 정전협정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존재하지 않는 이 협정을 우리가 위반했다? 이거는 맞지 않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면 비례대응 원칙을 강조해. 비례대응 원칙이라는 건 북한이 무인기를 들어보내면 우리도 무인기를 들어보낸다. 이게 비례대응 원칙인데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을 무인기를 먼저 들여보내서 둘 쑤셔놨다면 그러면 뭐 정전협정을 위반했던 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비례대응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군사정전협정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한 그런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9.19 합의 파기 관련해서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효력정지요? 네, 효력정지. 네, 효력정지. 우리가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19 군사 합의는요, 남북한의 군사 당국자나 혹은 정상들과의 맺은 일반적인 합의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예요. 부속 합의서죠. 그래서 이건 정상이 쌓아낸 게 아니고 국방장관들이 쌓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는 전제가 뭐냐?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입니다. 그러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이게 핵심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들고 자기가 핵 을 포기하겠다. 그 약속에서 두 개 만들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가 9.19 군사 합의인데 국제관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상이 양국 간의 협정 사인했어. 또 국제 조약을 사인했어. 사인하고 돌아와서 1년 지난 다음에 나 이거 안 지킬 거야 라고 구두로 이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처럼 4.27 판문점 선언하고 하노이 딜이 결렬되니 결국은 나 이제부터 그러면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 하라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큰 선에서 보면 아 정상이 저렇게 파기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맞은 합의와 또 국제조약이 고의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걸 뒤집어 엎는 법이 나오면 이건 완전히 이건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도 9월 달에 핵 선제 공격을 합법화하는 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핵무력법. 그러면 이건 뭐냐. 기존에 했던 모든 핵을 바로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어서 갈아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날아난 거로 우리는 봐야 돼. 법률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법률적으로 보면 날아났기 때문에 9.19 후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니까 그렇죠. 평양선언을 날렸으니 그 부속 합의서도 무효다 이 말씀. 그렇죠. 없어지는 거다 이거. 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시다. 해서 사인했어. 사인하고 고해 안에 뭐 별지 합의서 붙임표 올리고 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계약 자체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 뒤에 붙임 뭐 합의 이게 남아있다 이건 법률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은 얘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효적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실효적 측면에서 이 9.19 군사협의 합의의 핵심 사항은 뭔가면 남북의 근대가 재래식 무력이 너무 지금 붙어있으니 이걸 그렇다 해서 뒤로 후방으로 각각이 철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싸움하는 걸 좀 막자. 그래서 안전지대를 만들자 한 건데 그러면 이거 둘이 같이 지켜야 돼요.
우리 둘 사이에 야, 너 지금 그 선을 그어놓을 거 넘지 마라고는 하는 거는 둘이 같이 지켜야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아니 북한이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아 구 완충지대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하고, 아니 울릉도 앞바다에다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 울릉도 앞바다에 떨어져서 우리 군이 그걸 수거해 오고, 아 더군다나 최근에 무인기도 들여보내고, 그러면 이 완충지대를 통한 평화 관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에서 이거 진짜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대통령이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만든, 저는 이미 전에 이 9.19 군사합의는 날아났고, 우리가 이미 지난해 9월달 북한이 핵 법제화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공개 저는 통고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가 핵 무력 법제화한 것을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파기 선언으로 봐도 되느냐, 답변하라라고 먼저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그때 정부의 기조는 그래도 좀 이전 정부에서 한 선언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어가보자는 그런 정신에서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 잡을 건 똑바로 우리가 바로 잡고 북한의 할 소리는 바로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제 파기 선언이라든지 뭐 무효 이런 게 아니고 효력 정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만약 우리가 파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빌미로 또 다른 도발을 할까 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당신의 북한이 너네가 위반하는 것만큼, 위반이잖아요 무인기, 그것만큼 우리도 되돌려 줄 거야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계속 매여 있을 수만 없다. 비행금지구역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이게 평화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 국제정치학에서 평화를 관리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쟤를 하나 쳤을 때 쟤도 분명 오른손으로 날 하나 친다. 이게 서로 예측이 가능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들을 속에는 상호확증 파괴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네가 쓰면 나도 쓴다. 또 다른 군사국가들의 적대 국가들 사이에는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네가 이번에 이런 무기 하나 개발했네? 그러면 어, 나한테도 이런 거 있어. 공개하고.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라도 것도 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이게 다 뭔가면 당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평화를 우리가 지속시키려면요, 김정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너한테 우리가 이런 걸 되돌려줄 거야. 알고 하기 전에 알고 해. 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북한군 이번에 무인기 들여보냈잖아요. 무인기 들여보내서 휘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남남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건너편에 휴전선 건너편에서 무인기를 직접 보낸 애들은 아 쟤들 잘하네, 1,000만 원짜리 하나 들여보냈는데 뭐 완전히 어, 대한민국이 뒤집히네, 박수 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대 바로 들여보내서 우리도 휘젓고 나왔는데 쟤들은 레이더망이 없으니 찾아도 못 내서. 그러면 휴전선 일대에서 그걸 총 한 방 못 쏘고 모응했다가 나갈 때까지 몰란 북한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이 날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발을 하려고 애들은 야, 지난 우리가 도발했으니까 저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 들어왔다 나가서 몇 대 목이 날아났잖아. 야, 이거 괜찮겠어? 적어도 한번 고민이라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평화 관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원님, 그 요새 말해요. 북한의 그 도발 패턴이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는 한미 연합 훈련이 막 한창 될 때는 북한이 도발을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훈련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다 이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게 바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죠? 그거죠.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도 이겁니다. 예. 내가 핵무기를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 저건 협상형이야, 우리가 뭘 주면 폐기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기대인데,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두 개도 아니고 미사일을 다종화해서 별로 배치하고 있는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거예요. 지난 시기에 한미연합훈련할 때 김정은이가 무서워했던 건 저렇게 군사 연습을 하다가 불의의 그것이 실전으로 넘어가 치고 들어오면 어떡할 건가, 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은 핵
전술 핵무기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핵무기가 다 있으니 만약 치고 들어오면 단추 누를 건데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 메리트인 거죠. 파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고리 한 이야기죠. 네, 두고리 얘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패턴으로 딱 가고 있는 게 뭔가면 북한이 미국과 아직도 군축 협상을 못하는 원인은, 그러니까 핵 군축 협상에 미국이 응해 나오고 있지 않는 원인은 북한이 ICBM으로서 로스앤젤스나 뉴욕을 핵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미국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회담을 안 한다. 이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능력을 고도화해서 보여준다면, 가령 이번에도 그 당 전원회에서 얘기했잖아, 새로운 ICBM 체계를 개발하겠다. 네. 이게 고체 연료거든요. 그럼 고체 연료를 발사해서 김여정이 12월 달에 얘기한 것처럼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그게 정말 그 핵무기가 재진입해서 로스앤젤스나 시카고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고 군축회담이라도 해서 좀 없애는 방향으로 나올 거다. 이게 지금 북한에 완전히 이건 고정격식화된 그게 개념입니다. 핵무장, 그래서 우린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나요? 저는 항상 그걸 주장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주장하는가 하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뭐 확장 억제력이라든가 이거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핵 우산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핵 우산이 과연 남을 위해서, 남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그를 대신해서 자기 핵무기를 써줄 거냐 말 거냐,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요 뭘 들여다보고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계속 전술 핵무기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술 핵무기 쓴다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핵 보유국이 발언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만약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핵이 없는 비핵 국가를 향해서 핵을 쓰면 이건 NPT 체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감안했을 수 없다. 이 정도의 경고성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누구도 감안해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더 폼 잡고 지금 이야기, 아, 그래 핵 쓸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김정은과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의 핵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을 쓸까? 이게 대한 그 의심 계속 그렇게 생기거든요. 리트머스 시험이죠. 그렇죠. 네. 시험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뭔가면 이게 항상 정치에서, 정치 외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직접 억지력.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핵을 쓰면 내가 미국의 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도 내가 반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만이 저는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핵무장을 위한 컨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이 핵무기 만들 때요, 절대 다른 나라들이 만든 컨셉과 개념 틀거리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 만든다. 아,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 신념의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한시적 핵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하자는데 저렇게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오니 일단 우리도 핵 억지력을 가지고 북한하고 마주 앉아서 너도 하나 없애고 나도 하나 없애고 너 두 개 없을 때 나도 이렇게 핵 군축회담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도 그다음엔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길로 가고, 이게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한반도는 비핵화로 우린 갈 거다. 그래서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핵을 만들다가 통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되는 즉시에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을 취소한다. 네. 이런 새로운 컨셉으로 미국과 저는 협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용우 외무상 처형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라면 시사는 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요, 우선 첫째로 이 처형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호 외무상과 저는 런던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제 딱 직속 대사였고 제가 그 밑에서 이제 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평시에 이제 대단히 친하게 지내서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이게 처형설이 나면서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이영호 외무상 외에 영국 런던에서 근무한 외교관 4, 5명이 함께 처형됐다. 아 그러면 뭐 런던에 북한 외교관 3명밖에 없어요. 저 있을 때도 이영호나 뭐 3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같이 했던 친구들 속에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눈초리가 나한테 써요. 나 때문에 뭐 날아났냐 이렇게 이렇게 자꾸 돼서 전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양반이 처형됐을까? 저는 왜 이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이용호와 김정은은 아주 특별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밑에 데리고 있는 일반적인 간부 중에 하나, one of them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용호의 부친, 아버지가 김정일의 아이 때부터 그 집의 집사였어요. 북한으로 말하면 3층 서기실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라는 건요. 그 집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생모 고영이도 그렇고 김정은도 정말 오버큐다시피 한 게 이용호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용호도 결국 그 배경으로 외무상까지도 올라간 건데 야 그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재를 숙청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또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 아니 고모부터 날리고 이복형도 날리는데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이용화가 날라갔다면 심리적으로 북한의 일리트층 또 북한의 외교관들에게 되는 큰 저는 충격을 주었다. 왜? 북한은 외교부에서요. 북한 외교부에서 이용호는 모든 외교관들한테서 그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던 그런 이제 베테랑 외교관인데 예. 그 사람을 날렸다는 건 뭔가면 물론 뭐 내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주장하거나 협상파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럴 때는 위태로워져요. 그러면 속으로는 협상을 바라지만 이럴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게 강경 쪽에 줄을 서고 강경 목소리를 낼 수밖에 예. 없는데 이놈도 강경 목소리, 저놈,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강경 목소리 낸다고 예. 생각. 그러면 남북 관계도 강경으로 가고 미북 관계도 강경으로 가고 협상파는 위축되고 이게 향후 정세의 안정적 발전 방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처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마음이 정해지셨나요? 아, 저는 뭐 그 공식 출마한다라고 아직 선언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출마를 해볼까라는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지금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가면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고 그 기간에 매우 짧은 기간에 뭐 당 국제위원장 그다음에 여당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렇게 당으로부터 많은 직책을 부여받았지만 저는 남북 통일을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좀 이렇게 우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제가 좀 만들고 싶어요. 이게 북한의 향후 이제 정권을 흔들고 남북 통일을 가는 데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남북이 싸워서 통일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바치는 엘리트층의 마음이 흔들려야 되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딱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하나로 됐을 때 지난 시기에 북한 정권에 복무하고 북한 정권에 줄 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숙청되고 불이익을 받고 가산을 뺏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게 공산 시스템에 몸담그고 있던 많은 엘리트층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전 2016년 전까지 북한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폭력 있게 안아주고 또 우리 보수 야당이 김정은하고 싸우겠다는 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정말 귀순한 사람을 높은 직을 주고 그러면 북한 엘리트층도요. 아,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 시스템에서 한 나라 안에서 우리 같이 살아도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고 우리도 남한의 엘리트층과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실천적으로 북한에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치라는 거는 원래 이제 본인이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어차피 이제 정치 쪽으로 바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뭐 이 북한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타영호 의원과 함께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도한 불안이라는 것은 북한이 가장 노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러라는 개념이 반드시 인명살상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협을 통한 공포의 생산, 이것도 테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느끼면 그들의 의도에 넘어간다라는 생각. 하지만 우리가 또 그 대신에 문제점을 철저히 짚어가지고 그렇죠. 이 메워야겠죠. 네. 예,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